요렇게 두 줄. 두 줄의 안전지대. 이거 차가 넘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차가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가네? 깜빡이 켜고? 다시. 저기서 밀고 들어오더니, 안전지대를, 요거 안전지대를 밀고, 야, 여기서 밀고 들어오,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요 차가 밀리니까, 요 차 또,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밀고 와서, 또 밀고, 밀려서, 요 차는 완전히 당했죠. 요 차는 잘못 없어요. 예, 이 차는 그냥 가더래요. 이번 사고,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출근길에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지하차도를 진입하던 중에 갑자기 우측 진입금지 구역을 뚫고 들어온 흰색 차량에서 앞차 두 대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하도로 진입금지가 되도록 빗금 표시와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들어서 검은색 레이 차량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논란 레이가 1차로 했던 차에까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유발 차량 경적을 울려 알렸지만 비상 깜빡이 몇번 키더니 그대로 도주하더군요. 도주하는 차량을 쫓아가보려 했지만 뒤에 차들이 밀려 들어와 보내주고 뒤늦게 가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입사고 자주 발생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해당 지역에는 진입금지 표시와 차단봉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들어온 차량들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들어오느라 전 지시위반 사고죠. 예. 많은 사고 발생하는 데서 예방 차원에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사고 유발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뺑소니인가요? 저 차가 사고라고 몰랐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근데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저차 때문에 사고 난 거죠. 저건 지시위반 사고. 안전지대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지 마는데 왜 들어가서 그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 사고로, 네, 신호위반과 똑같습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 비율은 100대 0일까요? 100대 0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100대 0. 요 차는 잘못 없어요. 요 차는 잘못 없고요. 아, 요 차에게 잘못이, 저기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깜빡이 켜고 무리하게 여긴, 미리 빵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을 갖다 깜빡이 켜고 계속 무리하게 들어올 때, 저 차가 미리 빵안 해준 거? 저 차가 대각선으로 계속 들어와요? 대각선으로. 이때 미리 빵! 아, 물론 요 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이 차가 빵!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넘어올 수 없는 안전지대 옛날에는 노란 백색 안전지대, 이제 황색 안전지대 이랬는데 지금은 둘 다 구분하지 않고 백색 안전지대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황색 안전지대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아, 근데 백색이든 황색이든 여하튼 간에 올 수 없는데 그런데 넘어오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빵! 네, 그거 안 해준 것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차를 못 찾는다 그러면 요 차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요 차, 요 차한테 100% 물어줘야죠. 예. 그리고 나중에 요 차를 찾으면 여기다가 구상할 때 100%를 다 구상할 수 있느냐 아니면 80-90%만 구상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 이 차가 깜빡이도 없이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쭉 갈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쑥 들어왔다 그러면 이 차로서는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내 이 차가 100% 다 책임져야 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